자, 이제 교재를 펴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19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쪽. 아유, 공부도 잘해서 그냥 교재를 다 갖고 오셨네. 예. 이 가을 학기. 가을 학기. 네. 자, 이렇게. 예, 가을 학기 19쪽. 뭐가 있어요? 그렇지. 제가 그래서 아직은 쓸만해. 이것 때문에 아까 백선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직은 쓸만해. 우리가 쓸만합니다. 아직. 자, 그러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음악에서 짠짠 이 소리가 나와요. 짠짠 아직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보실래요? 짠짠 아직은 들으셨죠? 예. 예, 자, 짠짠. 근데 어디서 짠짠 나올까 모르겠네.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네. 이러는 눈치예요. 자, 그러면 자, 짠짠 두 박자 실거예요. 짠짠 아직은 쓸만해. 시작! 짠짠! 아직은 쓸만해. 어머, 나 엄청 쓸만해. 엄청 쓸만해요.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음을 잘 맞춰. 어머, 세상에, 해! 이것까지 잘하시네. 어, 뭐, 쟤 쓸만하네. 깜짝 놀랐어. 짠짠! 아직은 쓸만해. 시작! 짠짠! 아직은 쓸만해. 엄청 쓸만해. 해를 땡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직은 쓸만해. 자, 시작. 아직은 쓸만해. 아이고, 아까 엄청 쓸만했는데 어제 이렇게 됐대요. 자, 아직은 아직은 쓸만해. 진짜 앞에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준비 갑시다. 짠짠 아직은 쓸만해. 아직은 쓸만해.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이 정도로 쓸만한지 진짜 몰랐지. 엄청 쓸만하네. 예. 자, 다시 한번 앞에 쿵. 다시 한번 4분 쉼표가 있어. 한 박자 쉬는 거예요. 쿵. 다시 한번 시작. 잠깐. 잠깐만. 쿵. 다시 한번 해야지. 시작. 쿵. 다시 한번 시작. 쿵. 다시 한번. 이제 쿵을 빼고 몸으로 또 어디 노래방 가서 쿵. 다시 한번 쿵 막 이렇게 하면 짠짠 해가면서 쿵 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냐 또 물어본단 말. 그럴 때는 제 노래를 안다 그래야 돼, 모른다 그래야 돼. 전혀 쿵! 다시!
다시 한번 할 때 몸으로 시작.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게 아니고 다시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우영우가 나 되는 것 같아. 우영우, 우영우 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예. 다시 한번 시작. 쿵.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야. 시작. 시작하는 거야. 이야, 시상이 나와 이렇게 또릿또릿하디야. 기가 막혀. 잠깐만. 때는 아버지처럼 왔다 갔다 하시죠. 잘하죠. 잘하나 시간 없어서 그냥 조카집 갔다 올게요. 진짜 너무 잘해갖고 뭐 딴 데서 이 정도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쓸만한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쓸만한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바지 좀 한번 올리고. 자, 불타는 태양처럼 뛰는 가슴. 시작. 불타는 태양처럼 뛰는 가슴. 한번 시작. 어째 화음이 나와 어딨어? 자, 불타는 태양처럼. 봐봐요, 음이 똑같잖아. 태양처럼 여기까지 똑같아요. 불타는 태양처럼 뛰는 가슴. 이거요. 시작. 불타는 태양처럼 뛰는 가슴. 그렇지. 아직은 쓸만하다고. 시작. 아직은 쓸만하다고. 틀렸다고. 끌어줘야요. 뭔 말인지 알죠? 아직은 쓸만하다고. 이게 아니고 아직은 쓸만하다. 그치? 아직 시작. 아직 쓸만하다고. 시작. 아직은 쓸만하다고. 그렇지. 그럴 땐 머리를 이렇게 좀 해야요. 그대로 앉아서 해야요. 어떻게 해야. 아직 시작. 아직 쓸만하다고. 아이고, 상관농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머리를 돌리면서 하는 거야. 세상에. 어, 아이고 지금 얘 어떻게 하는 거겠대. 머리를 돌리면서 하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움직이다 했어. 아이고. 아직 시작. 아직 쓸만하다. 쿵. 아직은 쿵. 아직은 한 박자 반. 쿵. 아직은 쓸만하다구. 시작. 쿵. 아직 쓸만하다구. 아니요, 못 쓸만해요. 쓸만하지도 않아요 지금에. 쿵. 아직은 쓸만하다구. 시작. 쿵. 아직은 쓸만하다구. 아이고, 처음부터 하시오. 아유, 어째 국물 잘하네. 통지표 만들어야 했었어. 너무 잘해갖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도장 받아와요. 참 잘했어요. 뭐 맞냐죠? 너무 잘하시네, 진짜로. 깜짝 놀랐어. 야, 아니, 진짜 잘하시네. 그 다음. 가는 세월 잘 가라. 시작. 가는 세월 잘 가라. 아니, 이게 연락 잘 가면 안 돼요. 예. 가는 세월 잘 가라. 이렇게 보다는 가는 잡았죠. 가는 세월 잘 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 스타카토로 끊어. 잘 가라. 가는 세월 잘 가라. 나를 안 걸렸나.
몸만 자지 약을 있는 거요. 자 가는 시작. 가는 세월 잘 가라. 여러분 손 좀 이렇게 해봐. 오른손 이게 칼도마 하는 것처럼 탁탁탁 우리 잘 치잖아. 가는 세월 잘 가라. 아이고 세상에. 한 번 더 시작. 가는 세월 잘 가라. 잘 잘랐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나는 안 갈란다. 나는 안 갈란다. 나는 안 갈란다. 그치 그렇게 하면 돼. 뭔가는 잘 알았죠. 자 가볼게요. 엄지야 울리면서 잘하시네. 자 그다음 뒤에 똑같죠. 아직 해야 할 일이 시작. 아직 해야 할 일이. 아니 진짜 잘하시네. 너무나 많구나. 시작. 너무나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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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 그나 자 너무 잘했어. 아직 해야 여기부터 시작. 아직 해야 할 일이 그나 너무나 많구나. 아이고 잘하셨어요. 불타는 시작. 불타는 태양처럼 시작. 태양처럼 뜨거운 가슴 시작. 뜨거운 가슴. 그다음 쿵 화이팅. 쿵 화이팅. 왜냐면 한 박자만 쉬어야 되니까. 시작. 쿵 화이팅. 화자를 당기는 처리 하는 거예요. 예 싱크패션. 쿵 화이팅. 나의 인생아 시작. 화이팅 나의 인생아. 여기까지면 다 된 거야. 뒤에 뭐 있어요? 아직 시작. 아직은 쓸만해. 아직은 쓸만해.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 불타는 태양처럼 뛰는 가슴. 그다음 아직 쓸만하다고. 그다음 아직은 쓸만하다고. 이상 이렇게나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갑시다. 가봅시다. 예! 70대신 분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까불고 앉았네. 일단 70이었냐.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던 80대신 분이 뭐라 그래요? 너도 가만히 있어. 너도 가만히 있어. 난 80 넘어서 이놈아. 그럼 90대신 분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는 더 가만히 있어.
나 너 같을 때는요 펄펄 날라서 이렇게 얘기해. 그럼 100세 되신 분이야. 너는 더 가만히 있다. 나는 지금 숨도쉬기 어렵고 이 뭐 잔치 벌려야 호박죽밖에 못 먹어 이놈아. 그때 산에 누워있던 분이 벌떡이 하더니 너도 가만히 있어 너도 가만히 있어. 이 너는 집에서 자고 그냥 호박죽이라도 먹지 난 산에 누워 잔다 이놈아. 자 여러분 내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나보다 5살 이상 특히나 10살 정도 위에 있는 사람은요 내 나이를 너무 부러워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게 열심히 잘 살면 돼. 신나게 드실 거 드시고 그냥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거 그냥 하지 마. 해봤자 소용도 없어.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 자식들도 안 와. 그냥 그치? 이 어떻게 한다고? 알아주도 안 한다고. 알아주도 안 와. 그래요. 예, 사과농사 그렇게 지 알아주도 아니오. 아 진짜 정말로. 그래서 매번 제가 말씀드리잖아. 자식을 내가 자랑하며 다니지 마시고 우리 딸이 어째서 우리 아들이 어째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식이 엄마를 부모님을 자랑하고 다니게끔 만들라 이 말이요. 그거는 우리 엄마가 재산이 많다 우리 아버지가 뭘 어땠다 뭘 많이 줬다 이런 거 말고 엄마 아버지가 그 연세에 아프지 않고 문화센터 쫓아다니면서 이 아직은 쓸만해 아직은 쓸만 이렇게 그 다니는 엄마 아버지가 좋겠어요. 집에서 전화만 하면 아 엄마 왜 그래 아니 이거 뭘 왜 그래 맨날 그렇지 아니 엄마 감기 들렸는데 아니요 그냥 그냥 그치 걱정하지만 걱정 엄마 왜 그래 아니 괜찮아 괜찮아 걱정을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침에 전화했더니 엄마가 전화했더니 아 왜 그래 너 야 엄마 지금 바쁘다 아니 왜 그래 아니 나 지금 놀이기실 가야 돼 체는 놀이기실 가야 돼 전화 끊어 있다 밤에 해 짜샤 엄마 바빠 전화 끊으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 참 우리 엄마 엄청 바빠 그리고 회사 가서 뭐라 그래 야 우리 엄마가 80이 넘으셨는데 뭐 그냥 요가도 가시고 예 놀이기실 꼬박꼬박 다니시고 친구들하고 밥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서 드시고 다니고 야 나는 내 나이가 그만큼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나 그래서 우리 엄마 참 대단해 멋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엄마가 되라 이 말이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지 손을 주주먹을 쥐고 아직은 쓸만요 이놈들 아직은 쓸만요 이렇게 이제 전화 오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대가 이 노래가 딱 나오는 순간 전원성님이 부른 노래거든요. 이 노래 하는 순간 아 이건 우리 회원님들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아직은 쓸만해 아직은 쓸만해 가는 세월 잘 가라 그리고 뭐라 그래? 나는 안 갈란다 약 올리면서 엄마 이제 알죠? 그래서 노래 하나를 해도요 이렇게 귀가 빠지는 배신자여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무도 날 찾는이 없는 그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는 세월이 찬가 이렇게 아직은 쓸만해 솔직히 하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기운이 난다 이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악보를 잠깐 보셔봐. 앞에서 지금까지 뒤에까지 한 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은 어디로 가느냐? TSS 써있잖아. 그래서 앞페이지에 19쪽에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에 보면 샵 표시가 있죠. S자하고 당구장 표시가 듣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아직은 쓸만하다고부터 시작을 해서 또 뒤에까지 가셔. 뒤에까지 쫙 가셨다가 아직은 쓸만하다고 1절 끝난 데 있죠. 거기서 다시 그 20페이지에 위에 아직은 쓸만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셨어? 그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노래는 누구 노래라고요? 전원성님의 노래입니다. 제목은? 누가 아직은 쓸만해? 아이고 정답 되겠습니다. 누가 쓸만해? 더 크게 누가 쓸만해? 엄마 자기 주먹을 쥐어 한쪽 하나는 보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일을 한 번에 오는 거 짠짠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한 박자 쉬는 거 4분 10표 이런 거 한 박자 반 쉬는 거 잘하시고 당기는 처리 잘하시고 아직은 쓸만할 땐 두 주먹을 주고 아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1절부터 2절까지 갑시다.